안녕하세요. 샌드박스 게이밍의 탑 라인으로 맡고 있는 써밋 바구테라고 합니다. 원패트에서 되게 분위기가 침체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란듯이 역전해버리는 4연승을 해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고 이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. 스프링부터 썸머까지 썸머 5연패까지는 좀팀 전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들 저점을 찍으면서 다 같이 힘들어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오고 나서 좀 분위기 전환도 되고 뭐 약간 새로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.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스프링 때 굉장히 힘든 승강전을 갔던 팀이고 또 5연패를 시작하자마자 썸머 내리박았는데 이렇게 4연승을 할수 있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마토 매직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.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좀 평소에 안 하는 약간 명상이나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신선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. 사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좀 바꾸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일자로 보면 그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률로 있으니까 보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. 1, 2, 3세트 모두 탑다이버로 오더라고요, 세 명이서. 저는 1세트에는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2세트부터 아, 서해안 프린스의 오늘 컨셉은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3세트 때 제가 다이브 방어에 좋은 픽을 가져가면서 좀 예상대로 수월하게 막은 것 같습니다. 상대가 할수 있는 게 그거 딱 하나뿐입니다. 이제 정말 괴롭히고 실수 차이 내고 하지만 또 실속은 다른 곳에 있어서 기분은 딱히 그렇고 최대한 할 것만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판테온이 탑도 되지만 이제 미드, 서포터, 뭐 혹여나 정글까지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챔피언이 다 나왔어도 상대 다섯 개 챔피언이 다 보였어도 라인을 확정 짓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도 판테온이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 다이브 판테온 갈류가 있으면 다이브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연차가 적고 좀 어린 선수지만 어른스러운 면이 있고 되게 능숙한 약간 그런 약간 맞지 않게 되게 능숙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다행히 아쉬운 건 징계제일 아쉬워요. 5연패 중에 그 5연패 모두 다 힘없이 진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또 있을 2라운드 기세가 좋으니까 좋게 몰고 나가겠습니다. KT 선수들도 잘한다고 생각해요. 이제 감독님이 하신 명언 중에 또잘안 되는 팀도 그 팀들이 잘해지기까지 한 시간, 하루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팀이 역시 그랬고요.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팬분들 응원에 정말 감사하고 지금 얼굴은 계속 못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